지금은 매일 밤 그 비법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저 어째 수련 방법이 희한하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것만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예? 제 사부님한테. 진짜 있다 생각하고 원형을 잡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연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더 빨라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춤이 아니었구나. 일정한 공식처럼 손동작과 반죽이 어울려야 하느니라. 힘겹게 배운 기술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고수. 23이요. 23이요? 아, 무섭긴 한데. 저 나중에 차분하게 매장 차리는 게 꿈이어서 여기서 다 배우고 매장 차려달라고 했어요. 차려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젊은 애들이 와서 배우는데 그 더 이상을 해줘야지. 고수에게 배우는 제자만 4명. 양념 비법부터 재료 다듬기까지 꼼꼼히 알려주지만 제자들에게 맡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반죽이라고. 반죽. 밀가루와 물, 소금을 넣고 훌훌 섞더니 그대로 통에 넣는다? 이게 반죽 끝이라고요? 반죽을 하다 말았어요. 그동안 봐왔던 반죽의 고수들은 예. 족타에 홍두깨까지 등장해 고밀도 반죽을 선보였던 많았죠. 바. 아, 큰일 났네. 숱하면 죽어도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다고요? 이렇게 밀가루가 요물이에요. 굳질 않을 것 같아. 다른 반죽하고 틀리게 숱하면은 얘 자체를 갖다가 댈 수 있으면 이 자체에서 생밀가루만 없도록 그대로 숙성을 시키는 면이 반죽이 잘 나오는 겁니다. 면발도 잘 나오고. 12시간 숙성 후. 아니 이게 아까 전에 그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너?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지금 바로 한 반죽하고 잡아서 때렸을 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숙성이 잘 된 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죠. 아. 밀가루. 달라붙는 소리. 네. 네. 오, 이래서 큰 소리가 치면서 살짝 돌려줄 때 꽈배기가 생기는데 이 꽈배기가 수탑판에 들러붙지 않을 때까지 쳐야 고수의 면발이 완성된다고. 조금씩 소량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 500번 이상의 수탑을 친다는 고수. 못 만들다 몸살나겠어요. 맨 처음에 어깨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싸부들이 그런 걸 시켰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운동을 했죠. 몸을 버텨야 우리 그 어깨 보호를. 수타와 운동으로 다져진 고수의 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압력 측정기. 압력. 이거 해봐.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제자들. 약 30kg 측정. 이분도 30kg대 평균이고 고수 제작진도 온 힘을 모아서 오 높아 제일 높아 몇 나왔어요? 35 고수 어? 35 한 번에 들 수 있는 무게가 곧 소나기의 힘. 악력 측정기가 알려준 고수의 악력은 자 과연 67kg 두 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밀가루 세 포대를 한 손으로 든다는 얘기.